수돗물은 대부분 끓이거나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죠. 그런데 전주시가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조한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돗물 먹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들이 정수장을 찾아 수돗물 생산 과정을 살펴봅니다. 99개 항목을 검사하고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수돗물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라는 그런 안내를 하고 정말 우리들이 수돗물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기르고 전주시가 수돗물 직접 음수를 권장하기 위해 전주 지역 8개 초등학교 교장, 교감을 초청한 설명회.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려 어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질 검사한 99개에서 105개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조차 그냥 먹지 않는 수돗물을 학교에서 마시는 게 맞는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전주만 보면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마시는 음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전주 지역 전체 급수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20년이 넘은 데다 낡은 관에서 나오는 녹물과 이물질은 더 걱정입니다. 워낙 깨끗하게 잘 만든다고 하는데 수돗물 불신을 씻기도 전에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먹도록 하는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